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 김은호 프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어, 테이크백, 백스윙이 시작되는 그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. 어,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테이크백을 시작하실 때 이미 손의 동작이, 도는 동작이 시작되면서 손보다 클럽헤드가 너무 안쪽으로 빠지고 그렇게 되면 너무 낮게 올라가거나 또 잘못된 동작으로 연결이 될수 있는데요. 이 테이크백 구간에서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양손의 그립을 조금 더 이렇게 멀리 잡고 클럽헤드를 살짝 어, 드세요. 든 상태로 그대로 백스윙을 한번 해 보시는 겁니다. 자, 이때 체크포인트. 자, 왼손의 위치보다 오른손의 위치가 앞쪽에 위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. 요 포인트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어, 테크백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, 어 일반적으로 실수가 되시는 분들은 왼손보다 오른손이 빨리 뒤로 빠지는 경우가 많겠죠. 약간 멀리 잡으시고 하나. 하나. 이렇게 되고 정상적인 그립을 잡았을 때 지금의 위치가 어 올바른 클럽 헤드가 백스윙이 시작되